이제는 이렇게 행사에 오면 항상 마지막 순서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땀이 나면서 끝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게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오빠 메들리라고 하는 건데요.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해주세요. 아, 왜 웃으세요? 왜요? 왜요? 우리 팬분들 저보다 다 동생이에요. 왜요? 왜 웃으세요? 동생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빠라고 해주시는 겁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저희는 다 이러고 놉니다. 네,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요. 여기 오늘 우리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주실 여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형아라고 불러주실 우리 남동생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제 메들리 시작하기 전에는 다 같이 오빠 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여동생분들은 오빠라고 해주시고 남동생분들은 형아 아 형아라는 소리 또 처음 들어보네요. 형아라고 해주시면 음악이 스타트 될 겁니다. 괜찮으시죠? 자 일단 우리 원래 남동생분들이 요즘 사춘기가 와서 좀 무뚝뚝해요. 그래서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한번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. 자 우리 남동생분들 여기 계신 남동생분들만 저에게 형아라고 해봅니다. 자 시작! 봐봐요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. 자 우리 여동생분들 해볼게요. 시작!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자 이렇게 오빠라고 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남동생분들도 아시겠죠? 봐봐요 목소리 작잖아요. 아니 원래 하면 해요. 부끄러워서 원래 잘 안 하는데 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빠라고 음악 스타트. 오빠 형아 다 같이 크게 외치면 시작할게요. 자 준비되셨죠? 자 갈게요. 자 이거 연습했는데 안 하면 그렇잖아요. 크게 해주셔야 돼요. 마지막이에요. 저 이제 가야 되니까. 자 오빠 형아 자 우리 여동생 남동생분들 준비되셨습니까? 자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셋.